오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씻어서 물기를 쭉 뺐어요. 그리고 씻을 때는 여기 이렇게는 그 씨가 있어요. 오이 눈 요거를 갖다가 상처 안 나게끔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뭐 칼로 긁는다든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꼭지는 그대로 두셔야 돼요. 이걸 잘라서 담으면 물러질 수가 있어요. 오이를 데칠 건데요. 물을 팔팔 끓여주세요. 물이 팔팔 끓고 있죠? 끓이는 물은 10리터예요. 여기다가 오이를 얼른 담궈요. 그래서 건져내요. 아, 바로? 응, 바로. 화상을 한 번씩 입히는 거예요. 물은 계속 끓고 있어요. 꼭지를 딴다든가 껍질을 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름은 오이지를 담가 놨을 때 오이지도 쪼글쪼글하고 또 맛도 잘 안 변하고 골마하게 안 껴요. 바로바로 얘가 한번 겉 화상을 입으면 쏙 떠. 이렇게 가라앉았지? 이렇게 봉 뜨지? 네. 응. 그러면 건져 올려. 이 물이 많으니까 좀 덜어내야 돼요. 그리고 불을 끄고 물은 6리터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넣어요. 이제 불을 켜서 소금을 살살 녹여주세요. 한번 그래도 소금이 들어가서 확 끓어야 돼요. 소금이 완전히 녹았잖아요. 그럼 불을 끄고 잠시만 식혀요. 그리고 통에다가 오이를 넣을 거예요. 통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지그재그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면 바깥에 두면 익거든요. 그 다음에 익은 다음에 노랗게 변하면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김냉에. 이게 옛날같이 짜게 안 하기 때문에 바깥에다 잘못 두면 이게 덜 짜니까 물르기도 하고 골막도 많이 끼고 그래요. 근데 이런 판이나 접시 같은 거 하나 올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이씨야. 물을 여기다 떨구는 거예요. 그냥 붓게 되면은 한쪽에만 오이에다가만 뜨거운 물이 버져서 거기가 익 너무 많이 익으니까 이렇게 깔고 그리고 요에다가 뭐 올려서 이렇게 뚜껑 덮어놓으면 저절로 딱 잠기겠죠. 이런 통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누름판 같이 되겠죠. 오. 그런데 지금 뚜껑 덮으면 안 돼요. 완전히 식은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실온에 3일 정도 뒀다가 열어보고 익었으면 김냉에 넣으시고 안 익었으면 조금 더 있으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날이 너무 더워지기 때문에 3일, 4일, 5일 딱 잘라서 말할 순 없어요. 근데 지금 뚜껑 덮으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일주일 후에 보여드릴게요. 오이지를 담궈 놓은 지 일주일째 돼요. 제가 열어볼게요. 일부러 제 스튜디오에다가 뒀어요. 실내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려고. 이게 누름판 역할을 했죠? 요렇게 잘 삭았어요. 자, 색깔도 이쁘고 아주 잘 절여졌어요. 그리고 첫째는 물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내볼게요. 정말 잘 절여졌어요. 이제서부터는 김치통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골맞이도 많이 안 끼더라고요.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이게 전에 올렸던 오이지 레시피랑 다른 거예요? 아니, 레시피는 같아. 그런데 방법을 좀 다르게 했지. 뜨거운 물을 붓는다? 그렇지. 그 사랑나무 돈가스에 오이 장아찌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좋네. 마님들도 올해는 꼭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오이가 제일 싸요.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이 오이물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같이 넣어서 냉장고에 이렇게 익히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이지를 담아보겠습니다.
소금에 삭혀서 여름에 동동 물 띄어 먹어도 맛있고요. 무쳐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어떤 오이를 골라야 좋은 오이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이를 흐르는 물에 상처가 안 나게 잘 씻으셔야 해요. 상처가 나면은 무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이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통통하고 잘생겼죠? 이런 오이를 고르셔야 해요. 오이가 작고 가늘고 하면 절였을 때 먹을 게 없어요. 씻어보겠습니다. 물기를 쪽 뺀 오이를 항아리에 넣어볼 거예요. 항아리에 넣을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넣으세요. 그래야 이렇게 떠오르는 거를 좀 방지하거든요. 이렇게 항아리에 잘 넣어갔고요. 소금물을 팔팔 끓여서 불 겁니다. 소금물을 끓여보겠습니다. 생수에다가 소금을 넣으세요. 그래갖고 그냥 대충 녹여주세요. 그러면 끓으면서 소금이 완전히 녹아요. 뚜껑을 덮고 팔팔 끓여보겠습니다. 항아리에다가 소금물을 불 건데요. 이런 접시를 하나 이용해서 할 겁니다. 뜨거운 물을 그냥 붓게 되면은 어느 오이한테만 계속해서 그 오이가 익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부어보겠습니다. 정확히 접시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이 되게 뜨겁잖아요. 뚜껑 열어놓고 완전히 식힌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세요. 2주 후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2주 전에 담아놓은 오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통이냐면요, 눌름판이에요. 제가 이렇게 통에다가 뭐를 넣어갖고 이렇게 눌러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에다가 뭘로 누르냐면 이렇게 접시를 이용해서 눌름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오이지가 얼마나 잘 익었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이지가 아주 쪼글쪼글하고 잘 됐죠? 이걸 그대로 보관해서 1년 내내 먹으려면 밖에 두면 안 돼요. 김치통에 넣어서 김치통 냉장고에 보관하겠습니다. 통에다가 오이를 넣고 오이물을, 삭힌 오이물을 부어주세요. 김냉에 보관하실 때도 이 오이물이 안 들어가면 물러요. 그래서 꼭 넣으셔야 돼요. 오이물이 이렇게 오이가 잠길 만큼. 김치통에다가 오이를 넣고 접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이걸 누름판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빈 그릇에다가 물을 채워서 딱 넣고 뚜껑을 딱 덮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세요? 네. 그럼 1년 내내 두고 먹어도 절대 무르거나 맛이 변하지 않아요. 오이지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오이지가 이렇게 고들고들하게 정말 잘 됐어요. 지금 오이지 하는 철이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오이지 담그세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오이지 고추장 무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새 오이가 의외로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한꺼번에 사다가 그냥 냉장고에서 굴리지 말고 요 방법으로 꼭 한번 해보세요. 잘생긴 오이를 흐르는 물에 한번 씻었어요. 물기를 쭉 빼주세요. 통에다가 오이를 이렇게 하나하나 넣으세요. 그렇다고 잘라서 넣지는 마세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한 켤을 깔고 설탕을 위에서 싹 뿌려주세요. 설탕과 소금으로 일단 절여 놓는 거예요. 소금도 그 다음에 또 넣으세요. 근데 지금은 물이 없지만
이게 절여지면 오이물이 나아갔고 아주 고들고들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저절로 녹거든요. 하루 지난 다음에 오이를 이렇게 뒤집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서늘한 곳에 두시면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중간중간에 열어서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소금은 다 녹았죠? 그리고 오이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비틀어 볼게요. 이렇게 잘 비틀어져요. 요걸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꺼내서 고추장에 묻혀 드시면 돼요. 와, 진짜 잘 절여졌네. 네. 엄마는 이거를 실온에다 뒀거든? 네. 우리 광에다가. 근데 집이 더운 분들은 냉장고에서 천천히 이렇게 절여도 돼요. 이렇게 잘 절여진 오이로 고추장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슬쩍 흐른 물에 씻어주세요. 이렇게 떼어내고 얄팍얄팍 썰어주세요. 하나 안 궁금해? 이 맛이? 궁금해요. 오독오독하다. 간도 되어 있고. 그렇지? 자, 이거는 또 짜게 우리가 담는 오이지하고는 또 다른 맛인데 해놓으면 일단 수월하다는 거야. 오이지는 해서 우리가 짜야 되잖아. 짜게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절여놨다 그때그때 냉장고에 꺼내갖고 썰어서 무치기만 하면 되거든. 비상식량. 고춧가루를 약간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을 한 스푼 넣으세요. 이 고추장은 만약에 짜다 하면 약간 가감하셔도 돼요. 대파, 마늘, 통깨 약간. 이렇게 무치면 돼요. 참기름. 조물조물. 요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드시면 돼요. 상큼해. 상큼하고 구수해. 고추장이 들어가서 그래. 절여놓은 오이를 살짝 한번 볶을 거예요. 식용유 조금 넣고요. 불을 켜주세요. 이때 팬은 얇을수록 좋아요. 팬이 예열되면 넣으세요. 지지직 소리 나죠? 이때 한번 슬쩍 볶아요. 그리고 대파, 마늘 약간, 소금 한 꺼지, 통깨 약간 해서 슬쩍 볶아주세요. 깨끗하게 얼른. 오래 볶지 마시고요. 살짝 화장만 익히는 거예요. 이때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마지막 맛을 내주고 불을 꺼주세요. 그 아이들이 고추장 싫어하면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 와, 대박. 뭐가 이렇게 풍미가 나는 거지? 오이가 원래 볶으면 풍미가 나. 오이를 미리 절여서 이렇게 하니까 짜지 않아도 되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들도 오이 사다가 이렇게 설탕하고 소금에 절였다가 밑반찬 같이 해놨다 그때그때 이렇게 무쳐서 드시면 돼요. 만약에 고추장이 싫다면 이렇게 한번 살짝 볶아봐도 아주 아삭아삭하고 오이의 풍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요리 꼭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